안녕하세요. 오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따분하고 재미없는 ETF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Let's go. 제가 예전에도 저의 투자 철학을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할 때 저의 투자에 어떻게 보면 척추와 같은 백본과 같은 투자 종목은 바로 S&P 500의 인덱스 펀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ETF, 그게 저의 투자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를 고르고 회사를 찾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고 그래도 제일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하는 바로 그 종목은 S&P 500 인덱스 펀드예요.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어떤 회사를 골랐을 때 그것이 마켓보다 더 수익률이 좋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운이 좋아서 저는 애플도 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샀고, 그리고 스냅챗도 샀는데요. 뭐 짧게 보면 그 애플과 스냅챗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수익률이 많이 났지만, 정말 길게 봤을 때, 장기 투자를 봤을 때,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종목을 다 도합해 봤을 때, 정말 내가 마켓을 이길지 잘 모르는 문제예요. 한 11년 전인가 12년 전인가, 바로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나고, 워렌 버핏이 어떤 헤지펀드 매니저와 내기를 했어요. 헤지펀드 매니저는 자기가 원하는 헤지펀드를 몇 개를 고르고, 그리고 워렌 버핏은 S&P 500을 고르고, 그 인덱스 펀드와 이 헤지펀드를 10년 동안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디가 더 수익률이 높을까? 그래서 밀리언 달러를 걸고 베팅을 했었죠. 그때 당연히 이겼던 게 워렌 버핏이 고른 S&P 500 인덱스 펀드예요. 헤지펀드 매니저가 헤지펀드 여러 개를 골랐는데 S&P 500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헤지펀드 매니저가 되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식을 고르는 그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른 펀드도 S&P 500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헤지펀드 중에서도 S&P 500을 이기는 뭐 10년으로 봤을 때, 15년으로 봤을 때, 20년으로 봤을 때 S&P 500 인덱스 펀드를 이기는 헤지펀드가 많지가 않아요. 한 90% 이상은 다 S&P 500가 이기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 말은 이 마켓을 이길 수 있는 펀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S&P 500 인덱스 펀드가 저의 백본과 같은, 저의 척추와 같은 어떤 저의 투자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 인덱스 펀드나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인덱스 펀드들을 좀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켓을 이기려고 하지만 마켓을 이기는 사람은 정말 8%, 7%도 없어요. 당연히 1, 2년, 뭐 짧게 보면 이기는 게 많죠. 이기는 펀드도 많고 이기는 주식도 많지만 10년을 봤을 때, 15년을 봤을 때, 20년을 봤을 때는 정말 S&P 500들을 이기는, 마켓을 이기는 펀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7%에서 뭐 8% 그 정도만 이기고요. 10년을 봤을 때, 15년이나 20년을 봤을 때는 아마 5%도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마켓에 있는 수익률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스마트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펀드들은요, 굉장히 좀 베이직한 펀드예요. 재밌는 펀드가 아니에요. 뭐 테마 펀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인덱스 펀드예요. 하지만 이 인덱스 펀드를 오래 갖고 있다면 정말 굉장한 수익률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눌 ETF는요,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ETF 펀드입니다. 뱅가드 S&P 500 ETF 펀드입니다. 티커는 VOO입니다. 보시면요, 모닝스타에서 이 펀드를 봤을 때 5스타고요, 그리고 골드예요. 골드라는 것은 제일 좋은 펀드라는 거죠. 그래서 골드 마크를 받았고요, 그리고 5스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 이 S&P 500에 들어가는 회사는 제일 큰 500개의 회사, 거긴 룰이 있죠. 돈을 벌고 있고 뭐 인컴이 얼마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제일 큰 500개의 회사를 갖다 놔서 인덱스 펀드로 만든 게 이 S&P 500인데 그걸 따서 따라가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냥 마켓 수익률이에요.
워렌 버핏이 죽으면 자기 와이프한테 물려줄 모든 돈들, 모든 주식들을 95% 이상 이 S&P 500 ETF에 넣는다고 했어요. 뭐 ETF가 될지 그냥 펀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뱅가드 S&P 500 펀드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마만큼 믿을 수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S&P 500에 투자했다는 거는 그냥 어떤 한 회사에 투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에 투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격이 395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xpense ratio가 0.03%예요. 제가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펀드를 살 때는 이 expense ratio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expense ratio는 이 펀드를 관리해주는 이 뱅가드에서 관리해주면서 나타나는 어떤 cost나 fee 같은 거를 넣어놓은 거예요. ARK Invest에서는 거의 expense ratio가 0.75% 되죠. 펀드가 올라가건 내려가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넣은 돈의 0.75%를 계속 내해 가져가는 거예요. 그 펀드를 만든 회사에서. 근데 이 뱅가드 거는 expense ratio가 제일 낮아요. 어떤 펀드를 봐도 뱅가드보다 낮은 펀드가 없어요. 이 expense ratio가. 그래서 이 S&P 500 expense ratio는 0.03%예요. 거의 뭐 공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들의 average 매출액을 좀 볼게요. 매출액을 보시면 price per earning이 21 정도 되고요. 그리고 price book이 3.94, price per sale이 2.9, price per cash flow가 15.7. 500개 회사의 average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dividend예요. dividend를 주는데 dividend가 1.49% 됩니다. 제가 제일 믿고 있는 펀드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펀드예요. 만약에 제가 딱 하나만 살 수 있다. 종목을 모든 회사를 포함해서 내가 딱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된다 한다면 저는 그냥 S&P 500을 갖겠습니다. 왜냐면 한 회사는 언젠가는 망하고요. 뭐 아마존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100년 후에 아마존이 있을까? 제프 베이조도 자기 회사가 언젠가는 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회사든 망하는데요. 이 S&P 500은 한 회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회사가 성장을 해서 이 S&P 500에 들어간다면 500번째 회사는 밀려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500개의 회사가 계속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자정이 돼요. 500개 안에 안 든 회사는 계속 밀려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펀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절대 망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500개의 회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한 가지 다운사이드는 익사이팅하지가 않다. 그냥 펀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재밌지가 않다. 무료하다. 따분하다. 하지만 정말 멀리 봤을 때는 제일 좋은 펀드가 아닌가. 그리고 제일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뱅가드 그로스 펀드예요. 보시면 뱅가드 그로스 인덱스 펀드입니다. 티커는 VUG입니다. 이것 또한 골드 마크를 받았고요. 근데 스타는 4스타예요. 그만큼 싸지는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VOO 그거보다는 약간 비싸다. 하지만 4스타는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가격은 287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xpense ratio가 0.04%예요. 괜찮죠? 이 포트폴리오를 좀 볼게요. 그리고 asset allocation을 좀 보게 되면 US equity가 98% 정도 있습니다. 거의 99%죠. 그리고 non-US equity도 있어요. 그게 한 1.14%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회사도 있어요. 매출액을 좀 보게 되면요. price per earning이 한 30, 좀 높죠. 그리고 price per book도 7, price per sale도 5, price per cash flow가 20, 그리고 dividend가 0.63이에요. 아까 S&P 500 인덱스 펀드보다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이 펀드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그로스 펀드이기 때문에 그로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로스가 많이 하는 회사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은 디비던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 또한 디비던드가 없습니다. 적어요. 그래서 좀 아까 S&P 500 인덱스 펀드는 뭐 S&P 500에 들어가 있는 회사니까 다 아실 테고요. 이 그로스 펀드에 있는 회사를 좀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있고요. 애플 있고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비자, 홈디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웨이트도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게 크고요. 홈디포 같은 거는 1.72% 되고요. 그리고 페이팔, 아도비, 넷플릭스, 세일즈포스. 제가 좋아하는 회사들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펀드가 굉장히 좀 매력이 있습니다. 큰 회사들만, 망하지 않는 회사들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펀드 또한 굉장히 관심이 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로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꼭 S&P 500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것도 있죠. 세일즈포스가 아마 캐나다 걸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여튼 그런 회사들이 들어간 펀드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회사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아까 VOO나 지금 소개해드린 VUG나 이런 펀드들은요, 만약에 내가 지금 주식을 처음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회사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펀드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펀드를 포트폴리오에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고르는 회사, 내가 공부한 회사 좋죠. 재밌고 좋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멀리 본다면 내가 고르는 회사들보다 그런 회사들을 다 갖고 있는 이 펀드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S&P 500나 아니면 이 VUG나 그로스 펀드나 갖고 있게 되면 롱텀으로 봤을 때는 회사 하나하나 고른 것보다 심지어는 헤지 펀드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은요, 이런 펀드를 갖고 있으면 롱텀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롱텀을 보고 갔을 때 수익률이 좋은 거지 막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러면 이 펀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것들, 그런 것들 단타하시는 게 좋고요. 적어도 내가 5년 이상, 정말 10년 이상 갖고 있겠다 하면은 펀드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소개시켜드릴 펀드는요, 뱅가드 디비던드 펀드예요. 그러니까 배당 펀드예요. 보시면 뱅가드 디비던드 어프리시에이션 인덱스 펀드, 그래서 티커가 VIG예요. 이제 요거는 뭘 중심적으로 펀드를 만들었나, 당연히 배당이겠죠. 배당이 좀 높은 회사들. 하지만 이 뱅가드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이 높고 위험한 회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튼튼한 회사, 큰 회사들. 가격은 지금 155불 정도 하고 있고요. Expense Ratio는 0.06%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싸죠. 배당이 이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회사를 바꿔야 되고 사고 팔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커스트가 좀 더 비싼 거예요. 하지만 거의 공짜죠. 0.1%도 안 되는 거잖아요. 0.06%. 엄청 쌉니다. 그래서 제가 뱅가드를 좋아해요. 이거 보시면 골드 마크를 받았고요. 그리고 가격은 지금 에버리지예요. 3스타. 그래서 VIG는 지금 그냥 사시면 페어 밸류로 사시는 거다. 이 155불에 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랑 좀 비교해 봤을 때 이 VIG가 파란색이고요. 인덱스 펀드 좀 아까 봤던 VOO 그게 이제 빨간색인데요. 조금 낮죠. 이 수익률은 좀 낮습니다. 왜냐? 배당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익률은 낮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배당으로 받는 돈이 더 크겠죠. 이게 보시면 먼저 배당을 볼게요. 배당이 1.85예요. 많이 높지는 않아요. VOO보다 한 0.2% 높은데 그게 뭐 10년이 되면 굉장히 차이가 지죠. 하지만 하여튼 아주 높진 않다. 막 2점대는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모든 주식이 조금 오버밸류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디비던드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일드로 봤을 때는 2%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건 price per earning이 20 정도 되고요. price per book이 4고요. price per sale이 2고요. price per cash flow가 16. 좀 아까 growth보다 굉장히 수치가 다 낮죠. 왜냐하면 막 크는 회사가 아니라 거의 다 커진 회사들. 그래서 그냥 버는 돈을 디비던드로 나눠주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JP 모건이 제일 많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있고요. 존슨 앤 존슨, 월마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비자, 홈디포, 프록터 앤 갬블, 컴캐스트, 코카콜라. 뭐 제가 좋아하는 회사들 다 여기다 모아놨죠. 이런 회사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 펀드예요. 디비던드를 꼭 주는 회사들만 모아놨고요. 그리고 큰 회사들, 튼튼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일은 없다. 참 좋은 펀드예요.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좀 제가 좋아할 만한 회사들이 많죠. 회사 하나하나 골라서 저거 다 모으느니 이 펀드 하나 딱 사서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제 펀드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좀 생각할 게, 이 펀드는 어차피 한 회사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냐면 계속 올라가다가 뭐 한 5% 10% 떨어졌다 그럼 좀 사 모으고요. 또 계속 올라가다가 5% 10% 떨어졌다 그러면 좀 사 모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사 모으는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펀드들은 뭐 회사가 어디 가지 않고요. 한 회사를 살 때는 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좀 싸졌을 때 사고, 아니면 이 회사의 어떤 스캔들이나 뭐 그런 게 났을 때, 아니면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요. 이 펀드는 계속 뭐 펀드에 있는 회사가 바뀌고 내 마음대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펀드 사고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좀 떨어졌을 때, 조정이 왔을 때 좀 더 사 모으고요. 또 조정이 왔을 때 좀 더 사 모으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S&P 500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요럴 때는 펀드를 안 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최고치에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조정이 왔을 때 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확 사고 또 모으고 모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산다고 해서 하락장을 피해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펀드 자체도 회사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버블이 터졌다, 무슨 경제 사태가 났다 하면 펀드도 확 떨어집니다. 하지만 한 회사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덜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안 떨어지는 회사도 있고 떨어지는 회사도 있고 그걸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펀드를 투자할 때는 롱텀으로 보고 적어도 5년이에요. 아니다. 적어도 7년. 7년은 갖고 있어야 펀드에 대한 어떤 굉장한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뭐 1년, 2년 투자할 거면 정말 그때그때 한 회사 사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롱텀으로 봤을 때는 펀드가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 같아요. 저는 펀드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모으고 있고 그리고 한 회사들도 사서 어떻게 보면 한 3년, 4년 최고치를 딱 친다거나 하면 또 팔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건 S&P 500 인덱스 펀드, 그게 투자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는 없고 이게 거북이 같지만 끝까지 가는 그리고 진정한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덱스 펀드, 제가 이런 말은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강력 추천합니다. 워렌 버핏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따분하고 좀 지겹고 재미없는 인덱스 펀드 ETF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